다음은 특징적인 상황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정 차장님. 네, 뭐 시장은 일단은 아침보다 조금씩 약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외국인들 좀 매수가 좀 들어오길 조금 바라고 있고요. 특징적인 상 업종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 제가 지난주에 그 추천주로 이제 네오이즈라는 이제 게임 업종을 가지고 와봤는데 어제 장중에 이제 위메이드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좀 급락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컨센에 좀 하회하는 실적이 크게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7% 이상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위메이드의 실적이 부진했던 부분이 단순히 개인 종목 이 종목 하나뿐만 아니라 게임 어떤 전반적으로 실적이 다 부진해서 다시 한번 침체기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좀 무력감이 좀 커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와봤고요. 제가 가지고 왔던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추천하고 나서 그 이후로 이제 실적 물론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실적이 좀 좋지 못할 거다. 좋지 못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좀 크게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하반기부터는 다른 모습을 보일 종목들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업종이 지금은 약간 조금 뭐 실적이 2분기 실적까지 좋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반기부터 실적에 좀 반등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한 90 며칠 만에 지금 10만 명이 다시 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비대면 관련주들 특히 이제 뭐 교육 종목 관련 종목도 있긴 하겠지만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서 매출이나 이런 측면에서 증가하면서 어쨌든 실적이 개선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업종 내에서도 그래도 이제 실적이 하반기 실적이 돌아서고 연간 실적으로도 지난해 대비해서 성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좀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와봤고요. 그 탑픽으로는 네오위즈 같은 경우 지난주에 갖고 왔었던 네오위즈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 중에서 네오위즈 탑픽으로 뽑아 주셨고요.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자, 최근에 네. 한수원이 이집트에서 수주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지금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그 선 매수를 통해서 좀 기다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8월 중순에 일단 이집트 엘다마 원전 건설 계약이 체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어쨌든 한수원이 체코뿐만 아니라 사우디라든지 이집트 쪽으로 상당히 이 원전 수주에 대해서 공을 많이 들였다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은 뭐 성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수원 같은 경우는 2차 측 사업에 단독 협상자로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할까 말까가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어떤 그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확실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부터 이 한수원이 이 수주에 대한 얘기들 조금 조심스럽게 좀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좀 확정을 짓고 난 이후에 어떤 공개하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좀 봐지는데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뭐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지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성사가 되게 된다라면 또 원자력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기대감에서 실제로 수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게 매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원자력 뭐 선도업체들뿐만 아니라 이 기자 접수들 같은 게도 상당히 좋은 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지금 러시아 업체가 그 JSC-ASE라는 기업이 일단 먼저 수주를 받고 그러니까 계약을 따낸 거죠. 계약을 따내고 난 이후에 일단 이런 그 건설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원전 건설에 대한 부분이었던 이 건설에 대한 시공에 대한 부분 좀 나누는 부분들인데, 1차 측인 뭐 설계 같은 경우는 러시아 JSC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주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좀 진행을 하게 되고, 2차 측을 보게 되면은 시공이라든지 부품 납품이라든지 기자재 납품, 이쪽으로는 뭐 우리나라 쪽으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집트뿐만 아니라 뭐 사우디도 그렇고, 체코도 그렇고, 폴란드도 그렇고, 어쨌든 2차 측 시공이라든지 기자재 납품은 거의 뭐 확실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1차 측 설계까지 우리가 가져올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그 부분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상당히 조금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공이라든지 기자재 공급 뭐 설치하는 계약 이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공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그리고 현대건설이 맡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보통 건설주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원전 건설할 때 시공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현대건설이란지 대우건설이란지 삼성물산이 담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예전에 그 유해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건설, 대우건설, 제가 알기로는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번 엘다바 원전 같은 경우는 뭐 현대건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또 폴란드라든지 또 체코 쪽으로 가게 되면 또 대건설이 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주 같은 경우는 건설적인 모멘텀도 보셔야 되겠지만은 일단 이 원전 시공 이런 모멘텀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도 뭐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BHI, 오르비텍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나이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BHI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좀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차를 두고 뭐 한신기업이라든지 한신기계라든지 우진과 같은 기업들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수주와 관련해서 원자력 관련주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정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솔루엔 가지고 와봤고요. 사실 전에 한번 소개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뭐 시장이 좀 빠지면서 현재 주가 수준이 실적 대비 너무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이 회사는 이 전자기기 부품을 연구 개발해서 제조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회사의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ESL. 전자가격 표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ESL 시장 자체가 고성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매출 등 영업이익 등의 실적이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SL 같은 경우 ESL이 뭐냐면 사실은 이마트나 이제 올리브영 같은 그런 이제 점포에 가면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상품 아래에 종이 같은 걸로 이제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걸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가격이나 뭐 남아있는 잔고 수량 등을 실시간으로 이제 업데이트해주는 정보 표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건비를 크게 줄일 수가 있는데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뭐 남미 쪽도 사실은 너무 많이 오른 이제 인건비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유통사들의 어쨌든 고민 중 하나의 인건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라는 점은 향후 계속해서 ESL 시장이 계속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리테일 쪽에 ESL 침투율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도 보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265억이었는데 올해는 지난해 대비해서 200% 이상 성장한 855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수준이 현재 수준에서 한두 단계 더 레벨업이 당장 된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지난달 수급 상황도 본다라고 하면 지난달 말인 6월 30일부터 전일까지도 계속해서 하루도 빼지 않고 기간이 계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오늘은 한 1% 좀 넘게 상승을 해서 21,400원 정도에 움직이고 있는데 단기간 내 25,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특별히 잡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지면 빠질수록 오히려 이제 매수,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고 비중 늘려가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고성장이 예상되는 솔루엠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는 2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저는 평화산업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방산 수출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고 캐파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평화산업 같은 경우는 7월 22일 날 그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4일 연속 은봉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어제까지만 보게 되면 이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가량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아무래도 최대주주 지분 매각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2% 정도 그러니까 62.79%에서 6.7%로 2%가량 대주 지분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향 때문에 현재 이틀 동안 현재 종가 기준으로 아직까지 진행 중이지만 지금 현재 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 정도 현재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지분 매도 이슈를 이길 만한 이슈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갖고 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폴란드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이 폴란드 같은 경우 GDP 대비 국방비를 앞으로 5%까지 증액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폴란드의 GDP가 6,700억 달러 정도 된다라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5%를 하나 그러니까 원화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한 44조 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국방비를 많이 늘린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공군 쪽보다는 육군 쪽만 보게 되면 일단 아시겠지만 K2 전차와 K9 자주포 이쪽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K2 전차 같은 경우는 K2 PL 전차까지 하게 되면 1,000대 정도 현재 수출이 예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K3 차기 전차까지도 협력을 이제 원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캐파가 또 전체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K9 자수포 같은 경우는 올해 한 22대, 올해 한 18대 정도 배송을 하고 이제 내년까지 48대 정도 이제 배송을 할 예정인데 앞으로 이 부분도 한 690대 정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만큼 수출량이 상당하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13년도에 K9 자주포를 23억에 한 대당 수출한 이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물가 인상분을 좀 감안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K9이 한 대당 뭐 한 30억 정도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좀 추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단가도 많이 올라갔고 600대가 넘는다라면은 이 금액도 1조 원대가 충분히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방산 부분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또 평화산업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평화산업 같은 경우는 현대로템의 K2 전차 궤도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캐터필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전차병 하신 분은 아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K9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궤도 캐터필러를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K2 전차든 K9 자주포도 양쪽이 수출이 늘어나고 거기 어떤 낙수 효과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최근 좀 낙폭이 좀 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1,700원에서 1,8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2,2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6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주 중에서 평화산업 관심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